자, 2020년 3월 몬스터 슈퍼리그 혼돈의 탑 등반하기 전에 일단은 잠깐 광고 시청부터 하고 갈게요. 네, 일단은 지금 잠깐만 일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방송에는 지금 이거 안 들릴 거예요. 나는 들어야 돼.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광고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광고가 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네. 광고가 끝났고, 한번 까볼게요. 헐. 에잉, 안 쓰는 앤데. 자, 장비는? 자, 다시. 이거 광고 쓰고 무료 소환하는 거. 지금 무료 광고 시청 중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한 십몇 초만 좀 기다리세요. 자, 이거 광고 끝나면,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 장비 꽤 좋아 보이는 게 나왔는데. 자, 그리고, 잠깐만. 출석해놓고. 자, 이제 이 녹스 플레이어를 방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이거 제가 꾸준히 하고 있던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몬스터 슈퍼리그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재입고됐다. 한 시간마다 이거 재입고돼요. 필요한 거 사놓고 아, 채팅창 꺼놓고 있었네. 자, 이제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는 이거 빙고는 제가 이따 몰아서 하면 되고. 자, 매월 첫 번째 토요일 혼돈의 탑 입장 에너지가 무료예요. 원래 이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1층부터 100층까지가 있어요. 이거 뭐냐? 약간 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게임? 약간 자동으로 돌리는 게 많은 거긴 한데. 자, 1층부터 100층까지가 지금 현재는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처음에는 50층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70층으로 늘어났다가 지금 이제 100층까지 늘어난 게 혼돈의 탑인데 한몇 번의 개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보석 강화 할인이라든지, 보석 해제 무료라든지, 전설 스타몬 출연 확률 증가 이런 게 있는데,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은 혼돈의 탑 등반. 등반이에요. 100층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무료로 올라갈 수 있는, 이거 에너지죠? 이거 무료로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 한 달에 한번 주어지는 이벤트예요. 자, 1층부터. 아, 이거는 100층까지요? 하루까지는 안 걸려요. 논스톱으로 하면. 자, 이거 참고로 지금 100층 깰때 쓰는 애들을 제가 설정해 놨었는데, 일단은 1층부터 50층까지는 쉬워요. 이게 진화 시스템, 초월 시스템이 있는데, 일단은 1진화에 나와요. 1층부터는. 그러면 여기서 1층부터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기 일단 돌연변이 애들 중에서 리더를 하나 골라요.
혼돈의 탑에서 아군 공격력 35% 증가죠. 얘를 리더로 세워놓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단은 쉬운 층들은, 바꾸기가 귀찮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연속 전투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상성우위가 있어요. 무조건 유리한 속성으로 피해를 준다. 이게 속성을 계산해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성우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리더는 기본 공격 다 자신의 체력을 회복을 하고요. 나머지 세 녀석들은 기본 공격 때 자신의 체력과 SP를 조금씩 회복을 해요. 자체 회복이 가능한 애들로, 그리고 상성우위가 가능한 애들로 연속 전투. 네, 자동 전투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층부터 일단은 54층까지는 기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레벨 25짜리는 아군이 레벨이 60인데, 여기까지는 네, 뭐 그냥 뭐 문제없이 올라가요. 여기까지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혼돈의 탑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100층까지 있다 보니까 라운드가 두 개까지밖에 없고요. 일단은 1층은 슬라임이었어요. 1층 슬라임. 뭐야? 나 연속 설정해 있었는데 자동으로 안 되네? 뭐야, 일일이 눌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2층은 미기예요. 상대 스타몬들이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층부터 30층까지는 일진화애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층부터 70층까지는 이진화애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야, 왜 자동으로 안 가니? 몰라, 그냥 계속 누를게요. 스파클러네, 3층은. 그 다음에 71층부터 100층까지는 삼진화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일단은 1층부터는 태성 1성 애들이 나오고요. 아직은 태성 1성이에요. 그래서 상대하는 스타몬들이 이제 5층마다 보스층이 있어요. 보스를 제외하고는 그런 태성 1성, 태성 2성 뭐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넘어가지는지. 또안 넘어가지네. 자, 이제 4층부터는 태성 2성이 나와요. 4층부터는 태성 2성. 아직은 일진하고요. 역시 자동이면 금방 끝나요. 뭐 각자 HP하고 SP는 알아서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공격 특성이 모든 속성에 유리한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저층들은
그냥 상석 위 애들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고정을 해놓으면 돼요. 지금 자동으로 안 넘어가지긴 하는데, 5층? 자, 5층. 미호의 삼진화 호란이고요. 얘가 보스고, 보통 옛날에는 보스하고 막 속성이 달랐는데 요즘은 보스하고 속성이 같게 나와요. 예외가 있는 게 80층. 80층이 조금 어려워요. 자, 똑같이 불속성이 나오죠? 이게 그 월화수목금 속성이 잘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무조건 유리한 속성. 자, 보스? 정조준. 끝? 역시 5층이라 쉽죠? 5층 정조준 쉽고요. 혼돈의 탑 5층 이렇게 클리어. 또 이제 안 넘어가겠지? 계속 수시로 눌러줘야 되나 봐. 그 이제 루모 얘네들 힐러들이에요. 힐러들이고 블루소울 획득량이 증가한다? 그딴 거 필요 없어. 자, 어쨌든 2020년 3월 등반.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시 넘었어요. 네, 0시 넘었으니까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역시 2라운드 금방 끝나죠? 어우야. 저기 어둠 속성 세이라는 아직 보석 세팅이 덜 끝났어요. 이게 왜그 연속으로 안 올라가지네? 이거 그 저기 버그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무가 나오네요. 방어형인데 왜 냉기 분쇄지? 네, 일단 올라갈게요. 자, 연속 전투 올라가고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없었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각 라인업별로 얼마씩의 데미지를 입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의 공격량을. 네, 7층 클리어. 또 자동을 안 걸려. 잠깐만, 실시간 순위. 각 층을 정복한 시간 순대로 구성된다. 지금 100층 몇 명이 올라갔니?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하네요. 100명까지밖에 표시가 안 되네. 괜히 왔다. 트리팡. 얘네들은 힐러들이에요. 수명 걸려버렸네. 행동 불능.
자, 다음. 9층. 스쿼러스, 얘네들은 좀 세요. 금방 올라가요. 9층 클리어. 자, 다음은 이제 10층, 또 보스전이죠. 10층의 보상은 10만 골드. 네, 마하가루다. 무력화하고 용기 일격을 쓰는 녀석인데 그냥 뭐 밀어붙이세요. 어쨌든 일단은 54층까지는 이 상성 우위 되는 애들로 그냥 다 밀어붙이면 돼요. 애들이 처음에는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밀어붙이시면 되고요. 한 이제 4층부터 태성 2성으로 바뀌었거든요, 애들이. 태성 2성 일진화 애들로 바뀌었는데 자, 보스? 그냥 1.4. 아, 네, 안녕하세요. 이건 어차피 100층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이런저런 그냥 떠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별로 컨트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다 떨면서 올라가는 시간. 자동으로 안 넘어가네요. 이번 패치가 되고 나서부터. 공격형 상관없어요. 11층이기 때문에 세이라가 방심은 근무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방심해도 되고요. 근데 지금 이게 다음 층으로 바로 연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연속 전투를 하려면. 근데 지금 이게 이번 패치 이후에 버그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계속 수동으로 눌러주고 있는데 55층에서 계속 놔두면 막히더라고요. 왜 55층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이따가. 55층은 한번 잠깐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1층 클리어. 자, 다음은 이제 12층. 12층 구프. 얘 언제 공격형으로 바뀌었어? 공격형 아니지 않았나? 전에 공격형 아니었던 걸로 알았는데. 밸런스 조절됐나? 가끔 밸런스 패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네, 열심히 올라가시면 돼요. 금붕어처럼 생긴 애들. 100층까지 정주행이기 때문에 100층까지 한몇 시간이면 올라가요. 자, 이게 12층이었나요? 네, 12층 클리어. 이게 층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클리어 보상 금액이 늘어나요. 클리어 보상 금액이 늘어나고요. 아, 역사 관련 질문이요? 뭐 지금에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아직 층계가 좀 쉬운 층계여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쉬운 층계에서 뭐 질문해도 되는데? 아휴, 이제 아마 이, 그 시스템이 이게 갖춰져가지고 그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그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는 이거 혼돈의 탑을 올라갈 거예요.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는 그 몬스터 슈퍼리그 혼돈의 탑 정주행하는 날로 혼돈의 탑 등반 13층 클리어. 지금 이게 버그예요. 원래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못 넘어가고 있어. 그 최명길? 아, 그 병자호란 때 그 영의정이었어요. 치명타 확률이 증가한대요. 상관없어요. 최명길 그 병자호란 당시 때 영의정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김상원은 그 완전 그 강경파였을 거예요. 주전. 최명길은 주화였고. 근데 결국은 최명길도 청에 잡혀가죠. 그때 최명길도 잡혀가고 임경업도 잡혀가요. 근데 임경업은 중간에 탈출해서 명나라를 망명했다가 이제 그때 이자정의 난이 일어나고 그 뭐냐 홍타이지가 그 북경으로 쳐들어오면서 그때 북경에서 잡혀버려요. 그 명나라 장수로 있다가 북경에서 잡혀버려가지고 그 광해군 때 북인 집권한 이후 그때 서인으로 바뀌어요. 인조반정 때. 그러니까 그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 임진왜란 때 그 유성룡이 남인이었잖아요. 발키리의 삼진화 시그룬이고요. 그 영의정 유성룡이 이제 물러난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좌의정의 이덕형, 우의정의 이양복이 되거든요. 막판에 그 유성룡이 물러난 다음에 그때 정승들이 다 싹 다 바뀌어요. 막판에. 그래서 좌의정 이덕형, 우의정 이양복이 되는데 그 이덕형은 유성룡하고 같은 파예요. 남인이고 그 이양복은 정확히 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근데 이제 이양복하고 이덕형이 원래 서로 친구 사이였잖아요. 아 코틴 힐러들 있는데 옆에. 어쨌든 그랬고 그 그게 좀 있었고 이게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쨌든 유성룡이 그때 이제 전쟁 막판에 물러나고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징비록을 써요. 그때 유성룡은 징비록을 쓰고요. 자 타이 감전되는 애들인데 지금은 태성 이성 애들이라서 네 기본 감전 없어요. 그래서 유성룡이 물러난 다음에 북인이 집권을 하고요. 그 북인이 전쟁이 끝나고 갈라져요. 대북하고 소북으로 갈라져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북은 세자였던 광해군을 지지하는 쪽이 대북이고요. 그 정인홍, 이이첨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소북은 영창대군을 지지를 해요. 영창대군 쪽이 적자잖아. 광해군은 서자에다가 둘째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파가 갈리는데 광해군이 집권하면서 소북이 다 털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한 당파를요 한 붕당이 정권을 잡으면 제거를 해버려요. 다른 쪽을. 임진왜란 때까진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로버봇 광해군 때부터는 이제 반대파를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 소북이 이제 정계에서 사라지고요. 인조반정 끝난 다음에는 서인들이 대북을 쓸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후 북인들은 이제 등장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그 친명 배금 정책으로 돌아선 때는 약간 그런 명분이 있는 거예요. 서인들의 대북을 몰아낸 그 명분 때문에 친명 배금으로 바뀐 거야. 솔직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바뀌고, 어쨌든 그 이후로 한동안 계속 서인이 집권을 해요. 서인이 집권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인이 북벌론까지 내요. 효종 때까지는 계속 서인이 고정 집권을 해요. 근데 이제 효종 다음으로 즉위한 사람이 현종이거든요. 현종 때 예송이 몇 번 붙어요. 왜냐면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독립대군. 소현세제가 아니에요. 소현세자는 왕이 못되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효종이 즉위를 했는데, 효종이 죽으니까 이제 그 자위대비가 있잖아요. 근데 자위대비가 누구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저도 제대로 본 건 아닌데 그 아마 지상파에선 안 하고 그 종편에서 사극 중에 꽃들의 전쟁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얌전 역할로 그 김현주 씨가 나온 거. 그때 인조 배역을 이덕화 씨가 맡았고. 그 꽃들의 전쟁 그 시대에 나온 그 드라마인데, 인조가요, 세장가를 좀 늦게 들어요. 중전이 일찍 죽어가지고, 중전자리는 비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어린 중전을 새롭게 책봉을 하는데, 사실 영창대군도 그 과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비해서 나이가 젊을 거예요. 임목대비가 나이가 좀 젊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인조 때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조가 죽고 나서 자위대비가 좀 어린 나이에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위대비가는 인조의 두 번째 중전, 개비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서인, 집권 세력인 서인하고요, 남인하고요, 예송이 붙어요. 나이트메어 삼진화 닉스고요. 그래서 그 인조의 개비인 자위대비가 자기 아들도 아닌데 항렬은 아들이잖아요. 효종을 위해서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근데 이런 경우가 오리에이라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효종은 둘째 아들로 형이 죽어서 대신 왕이 된 거였어요. 근데 자위대비는 계모야. 계모가 자기 배에서 나오지도 않은 아들을 위해서 상복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서인은 1년을 주장했고요. 남인은 효종은 형이 죽어서 대신 왕이 된 거기 때문에 장자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해서 3년을 주장해요. 근데 여기서 서인의 정신적 지주였던 송시열은 효종이 등용해요. 그 송시열이 버디네. 자, 이제 21층부터는 이진화가 나와요. 21층부터는 이제 이진화체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예송이 일어나는데, 이때 현종이 서인의 편을 들어서 자위대비가 효종을 위해서 상복을 1년을 입게 해요. 송시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야. 자,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요, 그 남인의 지도자인 허적한테
영의정의 제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종의 입장에서는요, 마냥 서인들만 크게 놔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남인들을 골고루 등용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네, 힐러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효종이 죽고 몇 년 뒤에 예송이 또 일어나는데요. 그 인조의 계비인 자이대비가 살아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먼저 죽는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효종의 비가 죽어요. 그러니까 대비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왕 대비인 자이대비가, 그러니까 왕 대비죠. 왕 대비인 자이대비가 그 상복을 또 몇 년 입어야 되느냐. 또 예송이 붙어요. 그래서 서인은 그 배달은 아들한테 그 1년을 입었으니까 며느리인데 9개월이면 된다 했는데, 남인 효종과 마찬가지로 장자대 그 큰며느리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큰며느리에 대한 상복 1년을 입어야 된다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예송에서는 남인이 이겨요. 그래서 똑같이 1년을 입게 돼요, 자이대비는. 자, 그래서 자이대비가 언제까지 살아있냐면요, 여러분 그 장희빈 얘기 알죠? 그 고전 중에서 인현왕후전. 그 장희빈이 소위로, 그러니까 후궁으로 들어올 때까지 자이대비가 살아있어요. 그 인조의 계비인 자이대비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때까지 살아있고, 오히려 그 현종의 비가 명성황후가 아닌 명성왕후거든요. 이 명성대비가 좀 일찍 승하해요. 그 마마에 걸려가지고, 아 정확히는 숙종이 마마에 걸리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어요. 인현왕후가 중전이 되고 나서 대비가 죽고, 그리고 현종의 비가 죽고 효종의 비도 없고 인조의 계비였던 자이대비는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현왕후의 입장에서는 증조 할머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증조 시 할머님. 네, 바스트의 삼지나 바스테트고요. 질풍가도 압도. 그냥 때릴게요. 불속성 나와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숙종이 즉위했을 때, 숙종 즉위 초기에는 남인이 세력을 잡다가 그 남인의 영의정이었던 허적이 너무 많이 기어올라요. 그 허적의 그 할아버지한테 시호를 내리는 날이에요. 이제 허적의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이제 숙종이 그래 잔치집일 텐데 그 피할 수 있는 장막을 가져다 주거라 했는데, 웬걸? 전하 벌써 가져갔사옵니다. 그러니까 숙종 이거 감히, 아무리 영의정이라고 해도 그렇지 감히 뭐냐 감히 응? 감히 그 왕명도 없이 벌써 가져가나? 해가지고 그거를 빌미삼아서 남인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다시 서인이 세력을 잡는데요, 이때부터 서인이 세력이 갈려요. 그 노론하고 소론으로 갈려요.
이때부터 노론하고 소론으로 솔직히 갈려지기 시작하고 숙종 때부터. 그래서 이 이제 임현왕후 민씨가 숙종의 중 그 두 번째 중전이거든요. 계비로 책봉이 돼요. 그 인경왕후가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그 인현왕후가 중전으로 책봉이 되는데 이제 서인 쪽에서 들어온 중전이에요. 서인 쪽에서 들어온 중전인데 이제 숙종이 그 자기 엄마인 그 현종의 비 대비가 죽고 나서 그 근데 이제 그 현종의 비가요 그 아마 그 김혜수 씨가 장희빈을 맡았던 그 장희빈 드라마에서는 아마 고 김영애 씨가 아마 그 명성 왕후 역할을 맡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장옥정이 소위로 들어와요. 소위 그 다음에 정이품 그 뭐냐 이제 숙종의 맏아들인 이균을 낳아요. 원자를 낳으면서 정일품 희빈이 돼요. 그러니까 인현왕후는 결국 아들을 못 낳고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 첫째 아들 경종이 돼요. 국가 전복까지 꾀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국가 전복까지 못하고 홍길동은 그냥 소설에 나온 사람이고요. 임꺽정은요. 임꺽정은 명종시대 때 황해도 지역을 장악을 했었는데 결국엔 일망타진돼요. 명종시대 때가 임꺽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장희빈 같은 경우는 중전하고 대립관계였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남인하고 그 편이 된 거야. 그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제가 남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숙종이 올라 이제 양쪽의 정치 세력을 좀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거 해서 숙종 시대 때 너무 환국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환국이라는 그 단어 뜻이 뭐냐면 환 바꿔버리는 전환할 때 그 환자거든요. 국 국정을 아예 그냥 그 다른 붕당으로 완전히 싹 다 교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 환국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좀 많아요. 그 결국은 이제 그 인현왕후가 잠시 폐서인이 돼요. 폐서인이 돼서 사가로 내쳐지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인현왕후의 아빠가 죽어요. 그 사사돼요. 그 세종의 장인인 영의정이었던 심혼처럼요. 심혼은 근데 태종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외척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장희빈이 한때 중전이 되잖아요. 뭐 손오공이에요. 손오공의 삼진화인 제천대성. 자 그래서 이제 장희빈이 한때 중전이 되는데 장옥정이 잠깐 중전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 또 남인이 너무 그 이것저것 꾀하다가 좀 뭔가 꼬리가 잡혀요. 꼬리가 잡혀서 다시 이때 서인이 돌아와요. 서인이 돌아서 한 게 폐비마마를 복귀시키옵소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인현왕후가 다시 복귀하고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갑자기 인현왕후가 죽어요. 죽으니까
그 서인이 이때 노론하고 소론이 그걸로 대립해요. 그 장옥정의 처리 문제. 소론은 그래도 세자의 어미다. 세자의 어미니까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라. 노론, 세자의 어미라도 죽여라. 그래서 사약을 내려요. 이때 노론이 집권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 되거든요. 스타리아죠. 그 경종이 되는데 이거 핸드폰 방송 아니에요. 핸드폰 방송 아니에요. 이거 그 녹수로 캡처하는 거예요. 이거 녹수로 캡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크로마키로 얼굴이 보이지. 그렇고요. 소수림왕의 업적 다섯 가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면, 소수림왕 일단은 그 불교를 받아들이죠. 그 전진하고 수교 관계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두 번째 그 태학, 국립대학을 처음으로 세우죠. 국립대학인 태학을 세우고, 세 번째 율령반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아 얘 속성 바뀌었어. 이제 흡수하고 공격력 약화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백제 금구수왕하고 전쟁을 해요. 금구수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좀 서로 좀 치고 빠져요. 그러니까 좀 뺏겼던 땅을 일부 되찾긴 하는데 금구수왕이 평양성까지 한번 또 진격을 해요. 근초고왕이 했던 것처럼. 근데 근초고왕 때는 고구원왕을 전사를 시키는데 금구수왕은요 오히려 소수림왕이 그 한번 막아요. 이때는 그리고 금구수왕이 제의기간이 좀 짧거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소수림왕 근데 소수림왕이 업적이 일단 여기까지 4개는 확실하고 다섯 번째 업적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이거를 고구권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소수림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애매한 게 이게 전진과의 수교관계. 그 선비족의 전현하고는 대립이었는데 원래 고구려는 선비족하고 대립관계였는데 전진은 저족이에요. 저족이었다 보니까 전진하고 손을 잡으면서 결국 전현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 뭐냐 저족의 전진이 선비족의 전현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 어쨌든 그 소수림왕의 그 다섯 번째 업적은 소수림왕 시대의 업적으로 보자면 소수림왕의 다섯 번째 업적이에요. 그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를 완화를 시킨 거예요. 그쪽 전선은 전쟁을 안 하게 된 거야. 전진하고 손을 잡으면서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소수림왕이 안타까웠던 거는 재위 기간은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아들이 없었고 그래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동생 고이련한테 왕위를 주게 돼요. 고국 양왕.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국 양왕이 즉위하고 나서 2년 뒤에 맏아들 고담덕을 태자에 책봉하게 되죠. 그 고담덕이 그 유명한 광개토 태왕이죠. 광개토 태왕. 고구려 최고의 전성기를 만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구려가 완전히 제국이 돼버리지. 광개토태왕 때부터는. 그때부터 고구려는 거의 제국급이에요. 자, 음양사의 삼진아 세이메이. 치명타 피해가 센 애죠. 지금 30 몇 층이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강희식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인물인지 그냥 그 뭐냐 소설에만 나오는 인물인지 확실하지 않는데, 강희식은 이제 뭐냐 여수전쟁? 고구려 수나라 전쟁 때 활약했던, 당시 이제 요동성 전선을 지키던 그 장수였죠. 노장이었어요. 백전노장. 그때 뭐냐 그 드라마 연개소문에서 하필이면 그 배역을 맡은 분이 완전 백전노장 컨셉으로 흰 수염을 달고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태조왕건에서 수달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태조왕건에서 수달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태조왕건하고 연개소문하고 작가가 똑같죠. 이완경 씨.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36층이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강희식은 거기서 백전노장으로 나와요. 어쨌든 근데 그때 수나라는 요동성도 못 들었죠. 참 양광이는 어떻게 100만명이 넘는 그 100만 육군만 100만명이 넘는 애들인데 그걸 어떻게 요동성 하나도 못 들어. 그 요동성을 결국 못 들어가지고 뭐냐 결국 별동대 30만 5천명을 지름길로 평양성으로 그냥 닭공을 시키죠. 어택 딱 눌렀는데 30만 5천 별동대 어택당 시켰더니 그 뭐냐 별동대 어택당 눌렀더니 이제 뭐냐 평양성 앞에서 이제 을지문덕이 여수장 우중문 씨를 보내가지고 뭐냐 그래 니네 군 응? 니네 세고 군사 많고 응? 여기 평양까지 왔으니 니네 이제 돌아가도 되지 않겠냐, 명분을 세웠지 않느냐 해가지고 퇴각시키죠. 자, 이쯤 오면 이제 얘네들 레벨이 50으로 올라가죠. 이 상대하는 몬스터들 레벨도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상성 우위 애들로 계속 밀고 갈 수가 없어요. 연남생이요? 그러니까 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연남생이 그렇게 된 좀 여러가지 사연은 일단 연남건하고 연남산이 이복형제예요.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 연남생이 그 뭐냐 그 동이족 그 이밀의 누이인 그 뭐냐 이화의 아들로 나오는데 그 몰라 실제로 설정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연남생의 엄마가 연남생의 엄마가 거기서는 연개소문에서는 손태영 씨로 설정이 돼 있었죠. 뭐 어쨌었는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연남생이 여기서는 뭐냐 거기서는 이제 그 걸려가지고 이제 그거가 됐죠. 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복 동생들한테 밀려가지고, 근데 몰라, 연남생하고 연남산이 실제로 쌍둥이였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연남생과 연남산이, 아니 연남건과 연남산이 한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연남생이 이제 밀려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뭐 어쩌다 당나라랑 손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연남생은 그거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나라와의 전쟁을 버티느라 그 자기네들도 이게 힘들었어. 자기네들도 이제 그 국력이 이제 다 됐는데 겨우겨우 꾸역꾸역 버티는 건데, 그 멜리누스네? 그 꾸역꾸역 버틴 건데, 문제는 당나라가요, 수나라하고 당나라의 차이점이었어요. 수나라는 그 고구려하고 전쟁을 하다가 망했어요. 수나라는 고구려하고 전쟁하다가 완전히 국력을 다 소진을 했는데, 당나라는 수나라처럼 내정을 그렇게 개판쳐놓고 고구려를 원장한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당나라는 고구려한테 패하기는 했지만, 그 백제를 멸망시켜버리면서 그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자존심을 되찾고, 이 그리고 당나라는 그때요 이미 그 서쪽으로 더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서역 그 비단길을 그냥 장악을 했어요. 당나라는 비단길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탈라스 전투에서, 현종시대 때 탈라스 전투에서 졌잖아요. 그때까지 당나라는 계속 국력이 커져가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남생은 그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는 이제 당나라하고 약간 이제 그좀 그런 약간 그래 좀 타협을 보려는 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뺏긴 이상 고구려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신라는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이 연남생은 기왕 그렇게 될 거면 좀 백성들은 좀 안전하게 생존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알려져 있진 않아요. 연남생이 왜 당나라에 투항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어요. 그 이유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당나라가 고구려의 역사책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알수 없어요. 김부식은 경주 김씨 출신이에요. 신라 왕족 출신이에요. 신라 경순왕의 후손 집안이기 때문에 그 김부식은 신라 관점에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남생이 투항한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어요. 당나라가 고구려 역사책들을 다, 백제하고 고구려 역사책만 태운 게 아니고요. 당시 진흥왕 시대 때그 거칠부가 썼던 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당나라가 태워봤어요. 그러니까 668년까지 저술됐었던 삼국의 역사책들은 다 태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요, 그 이제 신라 말 고려 초 그쯤에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하고 그 구분해서 구삼국사라고 부르는 그 삼국사가 쓰여졌는데, 그 삼국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남아있지 않거든요. 삼국사가 또 쓰여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 삼국사의 뭐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학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무신년에 일어나서 무신정변이 아니고요. 무신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거는 무신들이 일으킨 거예요. 전혀 무신년 그런 거 1170년 무슨 년인지 한번 찾아봐요. 무신년 아닐걸? 1170년? 기축년에서 경인년이에요. 1170년은 전혀 무신년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뭔 개소리야? 그 태왕사신계 그 짤 있잖아요. 이 뭔 개소리야? 인드라의 삼진아 제석천이에요. 자, 45층까지 올라왔죠. 코스모의 이진아네. 끝내. 자, 45층 끝났고요. 이방을 죽였단 이유는요. 그 이방은 그 무신정권 1기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정중부, 이고, 이방 등 그 포함해서 그 무신정권 1기 멤버 중에 그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웠어요. 무신들끼리도 그 싸워가지고 이고가 처음에 먼저 그 반기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뭐냐 이의방은 자기 입지를 강화를 하려고 그 뭐냐 그 자기의 딸을 강제로 태자비로 들인 거예요. 강제로 태자비로 들려고 했더니 이거는 좀 도전이다 했는데 마침 서경에서 조이총의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진압을 하러 갔던 사람이 좀 그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이의방이 그 지원을 하러 가요. 근데 이의방이 지원을 하러 가는데 그 이의방의 행위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정중부의 아들인 정균이 근처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의방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정중부하고 이의방의 그 결국 뭐냐 힘싸움에서 밀린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뭐냐 정중부 이방 등의 그 부하가 이의민이었거든요. 그 이의민이 의종을 죽였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이의방의 딸은요 나중에 근데 왕후 시호를 받기는 해요. 한때 잠깐 태자비였다가 폐비가 돼가지고 왕후 시호를 받아요. 근데 보기는 못하는데 왕후 시호는 받아. 이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때가 무신정변 일어나고 바뀌는 왕이 명종이잖아요. 근데 그 명종의 아들이 강종인데 강종은 바로 다음 왕이 아니에요. 그 최충원이 그 뭐냐 이의민한테 그 이의민한테 좀 약간 최충원의 동생이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어. 그래가지고 뭐냐 최충원이 그래서 이의민 일당들을 죽여버린 게 최충원의 1차 반란이고요. 2차 반란은 뭐냐면요. 그동안 왕이었던 명종을 갈아치운 거예요. 명종을 귀양 보내버리고 그 명종의 동생인 신종을 즉위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최씨 정권이 그 정권을 잡았는데 그 이제 신종의 아들 희종 때 최충원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어요. 왕과 모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최충원이 희종을 폐위시켰다니 어 그럼 다음 왕은 누구를 하지? 태자도 없는데? 아니 태자는 일단 안 될 거고 그랬더니 생각났던 게 그 명종의 태자가 아직 강화도에 그 귀양 가서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강종을 오 좀 많이 늙어있는 상황에서 강화도에서 데리고 와서 그래 네 왕해라. 그래서 강종 몇 년 만에 그 병들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이제 고종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씨 정권이 거의 기반을 완전히 그 오래 잡을 수 있게 된 게 거의 이제 뭐냐 강종하고 고종의 그 이르기까지 왕이 힘이 없었던 거야. 자 50층이에요. 자 이번 50층 보상은 홀리윙키 오 드라카의 삼지나 드라코네스. 이 드라카가 진짜 리그에서 만나면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관통이에요. 상대방의 기본 방어력을 100% 무시해요. 방어력을 뚫어버려요. 그 사이에 얘네들 레벨이 60까지 올라갔죠. 얘네들 이진화 애들이에요. 메두사의 이진화죠. 자, 1.4. 자 이제 51층 태성 삼성으로 언제 올라갔지 근데? 자 51층 여전히 태성 삼성이고요 그 예티의 이진화인 빅풋이에요.
아이고. LG는 그 예정대로 귀국을 하고요. 삼성은요. 아니요, 삼성도 귀국은 할 거예요. 삼성은 애초에 방침을 뭐냐, 좀 스프링 캠프를 더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귀국은 한다고 했어요. 웬디골은. 왜냐하면 삼성은 일단은 집은 대구잖아. 집에는 가야 되잖아요. 시즌 개막은 못해도 집에는 가야 되잖아. 일단 와야지. 일단 와서 격리를 해야지. 뭘 하든 뭐 하든 하지. 아마 삼성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연고지가 대구기 때문에 아마 훈련 귀국하게 되면요. 그, 뭐냐. 2주 자가 격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기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플로리다에서 아예 그냥 1주 더 연장했잖아요. 그 단장도 같이 플로리다 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기아는 아예 그 쓰던 캠프장 그냥 더 연장해서 더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아 말고는 다른 팀들은 그 캠프장 연장을 못 했나 봐. 오, 그래도 1시간 만에 50층 넘어갔다? 지금 54층이죠? 아, 53층이구나. 한번더 해야 되는구나. 자동으로. 54층. 55층을 라인업을 한번 바꿔야 돼요. 이제 55층은 한번 그 라인업을 바꿔서 자동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컨트롤해줘야 되는 층이 가끔 생겨요. 자, 상성 위로 올라올 수 있는 54층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층 올라갈 거예요. 55층. 버그 걸렸다. 버그 걸리면 네 다시 캐시 정리하고 다시 실행시키면 돼요. 네 잠깐 리프레시 타임. 버그 걸렸을 때는 다시 리프레시 하면 되고요. 55층은 라인업을 살짝 바꿔야 돼요.
자, 뭐. 그럼 이제 여기서 저거 발굴 좀 하고 갈게요. 숨겨져 있는 거 발견. 이런 거 찾아내고 가야지. 영호석은 항상 사두는 게 좋아요. 에너지 무료인데, 출석 선물이 왔다고 하죠. 자, 또 광고를 보고 무료로 소환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광고가 시청되는 동안은 좀 넘어갈게요. 아마 여기 방송에는 이거 광고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저는 지금 광고를 한 30초를 봐야 돼요. 저는 광고 시청하는 동안 네,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시카고 부스스쿨 오브 비즈니스 대학 뭐 이라고 하고요. 네, 키키네요. 네, 그러면 이거 장비도 한번 광고 보고 넘어갈게요. 앱 광고네요. 앱 광고고. 자, 넘어갈게요. 잠깐 점검 좀 하고 네 이건 잠금만 해제해놓고 나중에 다른 애 진화시킬 때 써야지. 자 올라갈게요. 자 55층 얘네들은 이 시바 욕 아니에요. 시바의 삼진화 대암흑천인데 기절에다가 체력의 10%만큼 모든 아군을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스 설정이라서, 방어력이 엄청나게 좋은 애들에다가, 회복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를 뚫을 수 있는 애들로, 좀, 라인업을 좀 바꿔서, 어떤 애를 데리고 갈까? 얘를 한번 데리고 가보자. 자, 55층이에요. 얘네들도 체력 회복하는 애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회복하죠? 그래서 여기만 좀 불속성의 반대인 물속성으로 한번 가야 돼요. 여기만 물속성을 한번 털어주고. 그리고 1.4. 그리고 세 턴마다 공격력, 방어력, 회복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뚫어줘야 돼요, 얘들 한번. 얘가 방어력이 엄청 세가지고. 제 회복하는 거 봤잖아. 그래서 지속 피해까지 쓰고 있는 거고.
자, 끝내자. 제가 방어력이 세가지고 깼는데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 이제 56층이에요. 56층은요, 다시 그 상성우위 라인업 짜면 돼요. 얘하고, 얘하고, 얘랑, 얘. 탑이 좀 높지요? 평소에 운동 좀 많이 해둘걸. 휴. 그러게요. 아직 절반이야. 55층이죠? 일단은 좀 계속해서 이 상성우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당분간은 이진아 셰프라모죠. 이 태성 삼성 애들로 굉장히 오래가죠. 뭐야? 제 특수 기술이야? 자, 57층 클리어. 58층. 메리의 이즈다 메린용이죠. 강화 효과 제거야. 아우, 뒷목 아파. 레벨업이 안 되네. 레벨 지금 60일로 올라가기 거의 일보 직전인데. 자, 59층. 레이스의 이지나 할로우에요. 약점 노출. 공격력 약화, 약점 노출이 있네. 저 약점 노출이 있을 때 되게 뭔가 짜증나는데.
끝. 자, 이제 60층. 63빌딩이다. 드래곤스톤 준다고 하죠. 자, 시노비의 삼진화 핫토리 안조 SP 흡수 두텅 기절이네. 씨, 왜 또 힐러들이야? 자, 보스전. 어우야. 좀 걸리죠, 시간이. 두텅 기절이니까. 사방 팔방에서 적을 난자해. 자, 60층 클리어. 61층. 자, 이제부터 태성 4성으로 올라갔어요. 아까부터. 슬슬 이제 태성 4성으로 올라가죠. 태성 4성으로 올라가고 태성 4성의 이진화로 올라가요. 그 이런 기본 몹들이 그 기본 몹들이 태성 5성이 나오는 거는 딱 100층밖에 없어요. 이런 그 졸개 몹들이 태성 5성으로 나오는 거는 100층만 있어요. 페르세포네. 어쨌든 여기 혼돈의 탑을 보면요, 되게 이런 저런 종류의 몬스터들이 다 나와요. 62층. 반시 이진화 레이븐이죠. 이번에 이 반시가 그 슈퍼 스킬이 생겼죠. 체력형이네. 공포의 여왕. 헐, 쟤만 무슨 지속 피해를 8개를 먹었냐? 한 놈만 몰빵으로. 쟤 죽을 뻔했네. 지속 피해 2개씩이었나 보네.
62층이었고요. 63층. 자, 빅토리아 이지나 비키. 얘도 슈퍼지나 있죠. 뇌신의 일격. 뇌신의 창이지? 때려 잡고요. 깔끔. 63층 클리어. 64층. 자, 큐피드의 이진화 아모르예요. 에로스가 되고요. 아, 방어용으로 바뀌었네. 뭐 그냥 때를 잡으시면 되고요. 쟤네들이 힐러들이라서 자, 이제 65층 또 보스전이에요. 보스전 얘 상성우이라서 얘는 라인업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힐러도 챙기고 무조건 유리한 속성을 피해를 주기 때문에 힐러가 있어야 돼. 심지어 몹들도 공격형이야. 얘네들 다 잡으면 얘네들 다 잡고 나서 잡어. 끝. 자, 단 이제 다음 66층은 다시 또 상성우위를, 69층까지는 상성우위를 갈 수 있어요. 그 잔의 이진화 잔해시고요. 세인트 잔 잔다르크가 돼요. 삼진화 때는 잔다르크야. 예, 수호의 방패구나. 예. 7340?
6165?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짠이 제가 체력형이구나. 아우 어지러. 66층 클리어. 67층 6키의 이즈나 6키코예요. 지속피해 2개씩 또 지속피해 몰빵 맞겠다. 지속피해 또 몰빵 맞을 뻔했죠. 레벨이 70이야. 70층까지는 쉬워요. 자, 68층. 자, 볼트윙의 이즈나 플래시윙. 참고로 삼진아 이름은 피닉스예요. 자, 넘어가고요. 69층 아누에 이즈나 바누브. 체력형이네? 참고로 요 빛속성의 그 아노는요, 그 포획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합성을 해야 돼요. 그 불, 물, 나무 속성의 아노는 포획을 할 수가 있는데. 69층. 자, 이제 70층 스타잼 300개. 발로나의 삼진아 발라카리스 체력 대량 회복하고 상성 우위이기 때문에 역시 바꿔줘야 돼요.
공격형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고요. 헐, 심지어 몹은 얘 짜증나는데 마그톤인가 얘? 얘는 방어형이거든요. 기절될 수도 있어가지고 상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1.4 다 죽었어. 자, 스타잼 300개 받았고요. 자, 70층 이제 71층 여기서부터는 상성위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71층부터는 이제 몹들이 3진화가 나와요. 이제 정예 멤버들이 나설 때가 왔어. 얘하고 얘를 데리고 가자. 얘 이제 71층부터는 3진화예요. 부터 섀도우를 데리고 왔죠. 어우야, 제가 계속 수면만 시켜가지고 자 쓸어버려. 다 뚫어버리죠. 71층이었고요. 이게 71층부터는 이제 슬슬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는 상성위로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애들이 3진화체거든요. 얘는 자동으로는 못해. 쟤는 감전이 있어가지고 얘는 수동으로 해야 돼요. 아니다, 한번 자동으로 돌려볼까? 두턴 감전이 있어가지고 거봐, 쟤만 뻗어버린다니까. 먼저 쟤를 바꿀 거 그랬어. 일단 몸빵이 없어졌고요. 압도 됐다.
죽었어. 한 놈이 못 버텼죠? 빛, 어둠, 서로 상대 속성이어가지고. 73층. 얘네는 요 속성으로 가자. 그냥 아무렇게나 가. 어차피 이기는데. 진의 삼진화예요. 디스파터. 74층 다시 바꿔. 방어형이네. 얘하고 잠깐만, 내가 무수리가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끝났나? 한번 얘로 가보고요. 얘로 한번 가볼게요. 아마 이길 거야. 헐, 지속 피해 또. 다행히 질풍가도가 있어서. 2시간 컷은 힘들겠다. 2시간 컷은 좀 힘들겠고, 조금 사실 최근에는 제가 수동으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조작하는 거는 100층만 그러고 있거든요. 자, 75층. 에너지 보너스죠. 해왕신 넵튠. 공격형이죠. 그러면 라인업을 바꿔서, 혹시 모르니까 힐러를 데리고 가자. 대신에 얘를 쓰자. 토르.
헐. 왜또이 히키코모리 들이야? 여기서 얘네들이 나온 거구나. 이따가 80층 하기, 80층까지 하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겠다. 거기가 좀 수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80층은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발 걸렸다. 헐. 75층. 76층 고로의 삼진화 스톤냄이고요. 감전이 있거든요. 감전이 있어서 아기상어 아직 그거 안 됐지. 그러면 얘를 쓰자. 진짜 묵직한 애들이죠. 다 삼진아 애들이에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 중간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수동으로 해야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끝나 있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모든 아군의 체력을 20%씩 회복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푸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80층이 보상이 좀 커요. 잠깐만. 아, 얘 방어력이지. 차라리 그럴 거면 모든 아군 다 회복하는 거. 아니, 나 얘를 들고 가자. 2시간 컷은 힘들겠네요. 2시간 컷은 힘들고 잡고 77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층을 가도록 할게요. 채팅 껐고요. 티그리스 타이가의 3진화예요. 그대로 갈게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자, 키메르 삼진화 키마이라 그대로 밀어붙이세요. 뻐근해. 저게 필살기거든. 쟤네가 체력을 회복해버려요. 끝났어. 자, 이제 80층이에요.
80층 여기가 좀 어려워요. 80층을 깨는 방법은요. 자, 오딘의 삼진왕 오티누스인데요. 근데 여기는 그 보조 몹들이 그거예요. 잠깐만. 얘를 한번 써볼까? 오, 기절이 있군. 얘를 한번 써볼까? 그냥 오랜만에 한번 써보고 싶었어. 그 다음에 공격력 강화. 그 다음에 좀 센 애가 이렇게? 보스는 수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 말고? 시스타를 슈퍼 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한번 쟤를 써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쟤네 이제 로키가 쟤네가 이제 수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대로. 먹힐지. 다 수면 걸렸죠. 기절이 두 마리가 있거든. 연속 전투를 중지시킨 다음에 여기서부터 수동으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SP를 풀로 채워놓은 다음에 시작할게요. 채우고 방어력 깎고 기절. 체력 깎아. 방어력 깎아. 기절. 안 되네. 안 먹히네, 얘들은. 방어력 깎고. 기절. 기절. 방어를 깎고. 안 되네. 기절 안 먹히고 다시 기절. 기절. 방어를 깎고. 얘는 이게 80층이 얘가 질풍 가도가 걸려 있어가지고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벌써 한 마리 죽었잖아. 응징 걸렸다 진짜. 겨우 이겼네. 뭐야, 실눈 만큼 남았어? 이런다니까. 오케이, 기절 걸렸다. 방어력 깎고. 안 돼. 못 이길 수도 있겠다. 졌다, 졌다. 억, 제가 죽어버리면. 원래 쓰던 애로 바꿔야 되겠다. 바꿀게요. 여기가 80층이 좀 되게 고비인 층계예요. 보상도 꽤 센 거라서. 얘로 바꾸고. 얘는 뭐지? 저주 폭발? 근데 기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얘를 갈게. 안 될 경우는 기절을 쓰면 되기 때문에 안으로 그냥 두 턴을 기절시킬 걸 그랬나? 알면 말고요. 팀 치명타 피해를 올려버리고. 치명타 피해를 올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자, 피를 채우고. 증가시키고 기절. 어? 팍 깎고. 기절. 안 되네. 팍 깎고. 슈퍼 스킬 방어를 깎고. 다 깎아버리고. 됐다. 오, 다행히 쟤를 깎네요. 방어력부터 깎고. 안되네.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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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절 걸고 때려.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쪼잔하게 하고 있다. 슈퍼 스킬. 이제 이거 남았으면 전부 총공격. 이겼네요 결국. 여기가 80층 힘들어. 얘네들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큰 거 하나 나오죠. 알은 이따가 까도록 할 거고. 3시간 넘었네? 자, 이 탑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토드킹. 가자. 여기선 다시 자동을 돌릴 수가 있어. 80층이 좀 유난히 어려워요. 옮겨버리죠. 잡았다. 82층 알아서 잡고. 82층. 방어용인데, 네, 물로 뚫을게요. 아무 애들이나 데리고 갈까요, 그냥? 아까 썼던 라인업 가자. 이해하고, 예. 이 삼진화 애들이라서 애들이 맷집이 세. 그래서 상성우위로 갈 수가 없어요. 두나? 잡았다. 헐. 캐시 걸렸다. 캐시 정리 들어가고 다시 켜면 되니까. 80층 깨니까 캐시가 걸려버리네. 이게 1시간에 한 번꼴로 약간 이게 걸리는 것 같아요. 와, 그럼 저기 아까 다시 올라가야 되네? 혼돈의 탑 스피드런 할걸 그랬나? 자, 일단 이거 잡고요. 이거는 발굴하고 가야지. 저거 아마 혼돈의 탑 클리어 보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먹도록 하고. 자, 그리고, 네. 잠깐. 광고 보고 가는 시간이죠. 저것도 뽑아놔야지.
잠깐 어깨 좀 풀고. 광고는 여러분들 안 들리게 세팅해 놨으니까. 이씨, 이번 거 광고 기네요. 공유 오피스? 예군요? 자, 한번더 광고 보고 올게요. 저 AFK 아레나 저거 모델 누구지? 다운받을 사람 손응안 받어. 안 받고요. 오, 99.8% 다음 레벨업까지.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이 레벨업 좀 시키고 가야지. 그리고 아, 이게 보석 세트가 아니었구나. 어쩐지. 잠깐만. 얘를 대체할 만한 보석이 없네요. 세 번만 해. 저거는 좀 나중에 받을게요. 그냥 나중에 100개씩 모으기 위해서. 에너지 무료였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쓴 적도 없어. 탐색해놓고. 자, 올라가자, 82층. 아까 끊겨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타다는 결국 그 서비스 종료해야 대표가 종료하겠다고 했죠. 참 우리나라는 뭔가 산업 부분에서 혁신이 안 돼. 2라운드 끝났네요.
자, 이제 83층. 80층 때부터는 한판 끝낼 때마다 골드가 만식 보장이고요. 나탈 삼진화, 나탈 쿠바라.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죠? 어우야, 어우야. 자, 잡을 수 있고요. 83층 클리어. 83층 끝났고요. 84층. 자, 천둥신 토르 감전이 있어요. 감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효과 저항을 챙겨주시고 효과장 있는 애들로 가고, 그 다음에 얘를 가야 돼요. 자동으로 안될 수도 있어요. 토르 얘 자동으로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하필이면 감전이 있어가지고. 방어 대책을 세운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좀안 되겠다 싶으면 중간에 제가 수동 컨트롤로 바꿀게요. 얘네들이 공격력은 그렇게 안 세거든요? 맷집이 세서 그렇지. 오케이. 회복. 보호막. 최대 체력이 비례하는 보호막인데, 제가 보석을 최대한으로 강화를 시켜놨어요. 보호막 안 깨지죠? 오케이, 방어막 걸리고, 보호막 걸리고, 오케이, 이제 보호막이 걸린 이상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림 보세요. 슈퍼 스킬 끝. 84층 클리어. 자, 이제 85층 보스전인데요. 85층은 3장의 삼진화 금선자인데 그냥 공격력 센 애들로 그냥 그 주구장창 때려 박으면 돼요. 때려박자, 때려박자. 잠깐만.
얘를 쓸까? 아, 체력 회복시킬 애들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체력 회복시킬 애는 데리고 갈게요. 응, 니가 가. 드루이드들이네. 너클즈의 고군분투를 한번. 한 놈만 노리는 거 봐라. 자연의 분노. 손오공, 저팔계, 그 사오정 여기가 다 있어요. 고군분투. 가자. 용기의 일격들. 공격력 증가하는 애보다 근데 슈퍼 진화한 애가 공격력이 더 세네. 방어력 약화. 끝났어, 너. 열의 신장. 자, 86층 누군지 볼까요? 86층 라이덴 치명타시 한턴 감전 치명타시 감전 그러면 치명타 저항인 장비를 갖춰놓은 애들로 가도록 하고요. 보호막 여기가 이제 80층 때부터는 일일이 라인업 바꾸면서 막 수동으로 가, 거의 반수동으로 가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이 감전이 있는 애들이라서 내가 뭔가 확 밀어버리는 애들이. 근데 쟤네들은 그건 공격형이거든. 대량 회복. 치명타 걸렸다. 또 감전. 오, 저항. 필살기. 방어력 약화였구나. 하지만 끝!
86층 클리어. 자, 87층은 뭘까요? 네, 니파의 삼진화 엔젤몽이네요. 그대로 가자. 그냥 냅둬도 이길 것 같은데, 분쇄면? 치명타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직 엔젤몽 3진화 못 시켰는데요. 87층 클리어. 88층. 얘들은 뭐 밀고 가면 되겠네요. 근데 딱히 제가 분쇄거든요, 능력치가 마로우도 방어력 깎고 가자. 아이고야, 맘모스야. 메머드죠? 빠옹. 저건 뭐야? 88층. 89층. 이제 라디오스 기절 확률 70%, 최대 방어력 비례. 그러면 뚫으면 되지. 방어를 약화시키고 섀도우.
2절이 걸렸네. 오, 쟤 아웃됐어. 근데 그냥 냅둬도 쟤는 끝나요. 어우야, 멋있게 끝났어. 89층. 그 다음에 90층. 셀레네 대량 회복이네요. 그러면 좀 뭐를 확 깎아버릴 수 있는 애가 없나? 딱히 없는 것 같고, 네, 얘로 갈게요. 아이고야. 다 푸네네. 힐러드렸구나. 힐러드렸으면 이런 애들 듣고 가야지. 헐, 힐러다. 젠장. 끝. 90층. 50만 골드였어요. 자, 카나의 삼촌나 카나리 하고요. 감전이 있어요. 두텀 봉인의 두텀 감전. 쇼타임. 방어 준비해서 가야죠. 드디어 91층이에요.
1.4 안 해도 되겠지? 아주 그냥 카나리아라고 찍찍이는데. 쇼타임. 헐, 클럽 시간. 전원 감정 걸렸었어요. 어떻게 냈다 감전이 걸릴 수가 있지? 또 보호막도 안 걸리고 봉인 걸려가지고 보호막도 안 걸렸어. 기절도 못 시키겠네. 또 쇼타임. 또 쇼타임만 걸리면 죽어라. 저놈의 쇼타임.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지? 스피드 보드라 건가? 인큐버스 삼지다 아자젤 대량 회복 봉인 바꿔. 얘로 할까요? 얘로 할까요? 얘는 힐러고.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거죠. 강화가 많이 안 돼 있네. 90 몇 층? 다크포스? 헐. 예상대로 섀도우는 쓰는 게 아니었어. 장렬하게 사나이죠. 다음. 오케이. 스킬 걸렸어. 딱 걸렸어. 다음엔 너희들의 슈퍼 스킬이다. 끝. 결국 얘들이 다 하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네. 93층 루시의 삼진아 스노우화이트예요. 얘들은 그냥 뭐다?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 얘들은 그냥 자동으로 냅둬도 돼요. 얘들은 쉬워. 다음 자 이렇게 붙은 다음에 자, 94층. 얘 방어용이어가지고 거의 헤라클레스? 방어력 약화시키고 지속피해 써주고 공격력 자동 강화되는 애로 방어형 애들한테는 방어력 약화시키고 지속피 써주는 애들이 좋기 때문에 쟤네들이 체력이 별로 안 돼요. 대신에 헐 기절당했어. 공격력 약화 기절 능력이 있네요. 오케이. 스키 다 걸려라. 스킬 걸리고 다 죽었다. 자, 94층이 끝났어요. 이제 95층. 여기는 수동을 해야 돼. 95층이 그 고군분투 있는 애하고 얘를 쓸게요. 여기 95층이 이제 100층까지 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 고비일 거예요. 얘들이 오래 놔두면 오래 놔둘수록 공격력이 늘어나거든요. 고군분투 애들이라서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얘네들은 고군분투라는 기술이 그 턴이 갈수록 턴이 지날 때마다 공격력이 올라가요. 최대 8턴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최대한 빨리 잡아줘야 돼요. 실드 치고
자동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는. 근데 이 다음에는 자동 쓰면 안 돼요. 어, 자동 쓰지 말자, 여기서. 자, 이제 풀게이지로 가는 거예요. 일제히 공격. 감전하고 분쇄가 있거든요, 얘가. 오, 막았어요. 방어력 안 깎이고요. 지속 피해. 얘네는 잡을게요. 왜냐면 얘네 옆에 잡아둬야 돼요. 얘네는 고군분투라서 시간을 오래 살려두면 쟤네가 의외로 상대하기 힘들어져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니다. 오, 보호막이 한 번에 뚫려버리네. 다 저항이야. 예. 역시 보스는 보스예요. 저항력 감소하고 맞아라. 지속 피해 걸고 뭣도 안 먹을 때는 지속 피해 이제 끝. 역시 지속 피해의 힘이야. 자, 이제 96층이에요. 여기 96층 얘도 카이로 상성우이죠? 치명타? 치명타 걸렸을 때 무조건 유리한 피해라고? 조건이 걸려있죠? 스핑크스 삼진화예요, 쟤는. 하지만 쟤네 정도는 뭐. 그 다음에 여기 96, 97, 98, 99층 전부 다 빛 아니면 어둠 속성일 거야. 봉인? 설마? 오, 기절은 걸 수 있다. 그래. 살았다. 레드소울 따고 먹고 그냥 냅둬도 돼요. 쟤네들 봉인이 은근히 무섭네. 봉인 걸리겠다. 다 걸렸다. 괜찮아요. 공격력 자체가 세서 그냥 이기죠. 자, 97층 슬리피 삼진한 휘프너스고요. 얘네들로 갈까? 그대로 갈게요. 이제부턴 공격력 증가가 쓸모가 없을 것 같아. 쟤네들은 주특기가 수면이에요.
애초에 그 캐릭터 이름이 슬리피였기 때문에요. 쟤네는 무슨 기술을 쓰든 다 수면이에요. 졸려 이제 잘 시간이야. 기술 이름이 졸려예요. 수면이 걸리죠. 기절도 안 걸려요. 오, 살았다. 끝. 제 비속성 애들이 좀 잘 버티기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힐러는 바꿔줄게요. 자, 이제 98층은 클로이의 삼진아 트릭시 용기의 일격. 그러면 얘를 빼고 얘로 갈까? 에스피를 소모시킨다. 한번 써볼게요. 얘 보석이 어느정도 얘 한번 써보고 다음판에서 힐러를 다시 바꾸든지 할게요. 99층이 궤도루팡이거든. 아, 캐시가 걸렸네요. 캐시 정리. 네. 이게 가끔 녹스가 이게 캐시가 좀 한계가 올 때가 있어. 원컴이라 그런가? 몰라, 나중에 투컴으로 하게 되면 그 아예 투컴으로 하게 되면 그 뭐냐 컴퓨터만 저기 집중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참 정상을 앞두고 지금 또 캐시가 지금 오류가 걸려가지고 어, 빙고 끝났나? 자, 98층. 얘로 한번 가볼게요. 설마 이겠지? 클로이죠. 레벨이 85라. 오, 토끼. 오, 이거 좋다. 그 평타가 모든 아군의 HP를 10%씩 회복하는 거야. 오, 이거 그대로 가야 되겠다. 힐이 무조건 발동되나? 그건 아니네. 잡고 앞도 안 걸리겠다.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예 평타에 그냥 모든 아군의 HP를 회복하는 그 기술이 됐어?
그럼 다음판 궤도루팡도 그대로 이대로 갈게요. 그대로 가고 흡수 분쇄야? 야 이거 3시간 넘는다. 정주행이 니들이 SP를 뺏어먹을 줄 알고 어우야 또 돈 떨어지죠? 99층이 이렇게 끝나요. 끝. 자, 이제 100층. 자, 드디어 100층이에요. 자, 100층의 고지가 보여요. 여기는요, 하데스의 삼진화인 디스파터, 저주 3턴, 대상이 가진 저주의 개수에 비례하여 폭발적 피해, 저주 폭발. 이 저주 폭발 기술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주 한번 써봐. 그러지 말자. 여기서는 자, 얘가 이제 제가 스킬북으로 기절을 두 턴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두 턴 기절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방어력 약화. 그 다음에 역시 두 턴 기절. 그 다음에 얘로. 얘는 수동. 드디어 100층이다. 두 턴. 두 턴. 오히려 힐러가 딜을 책임지고 있어. 두턴 기절. 한놈 기절시켜놓고
제가 공격력이 세거든요. 얘는 이대로 써. 그리고 힐, 광역 기절. 오케이. 한 번 더. 기절. 그리고 두 턴 걸고 이러면 되죠. 여기서는 좀 상대가 좀 난해한데 왜 얘가 안 걸리냐? 오케이. 왜 한쪽 애가 안 눌러져? 됐다. 쟤부터 잡을까? 응, 안 걸리네. 잡고. 헐. 힐러가 없으면 큰일 나는디. 진짜 야비하게 하고 있다. 견뎌.
끝. 가끔 얘네가 내 말이 다 살아남을 때가 있고 못 살아남을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보상을 까러 가야죠. 일단은 100층 보상. 하고 다 챙기고 빙고 보상. 돈 엄청 불어내죠. 챙기고 챙기고 지금 298마리. 그러면요, 이거를 알들을 지금 까야 되거든요. 예, 일단 한 마리만 까. 그리고 환생으로 없애. 제가 자물쇠를 걸어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빼버리고 세 마리 일단 까고 잠깐만, 내가 아, 얘 진화를 끝냈구나. 그러면 얘는 빠빠이 하고 그리고 얘는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합성용으로 보관하고 그리고 세 마리 까고 다시 환생할게요. 자, 이제부터 비싼 아이들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에이, 다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영 오늘의 결실 이거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있는 애죠. 그러면 얘 진화 작업을 좀 해줘야 되겠다. 얘네들은 어차피 남아둔 애들이니까 보관함에 넣을 거예요. 보관함에 넣고 딴딴딴 따다다다단 근데 아서가 몇 마리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까지 여섯 마리. 일단 이렇게 넣어.
나 홀림키 안쓸 거야. 그 다음에 애들 처분용. 아, 내가 얘를 아직 초월 안 시켰군요. 그러면 준비하자. 얘를 이걸 넣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그 윙키 하나 받아가지고 얘를 진화시킨 다음에 어디 갔니? 얘를 최종 진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치명 확률 보석이 없네. 뭐 어쨌든. 자, 어쨌든 오늘 2020년 3월 혼돈의 탑 100층 등반, 뭐 그래도 운 좋게 100층 한 번에 끝냈어요. 100층 한 번에 끝냈고, 다음번에 뭐 제가 뭐 보석을 더 세게 강화를 시키든 그렇게 해가지고 좀더좀 스무스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 영상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갈 거예요. 이 혼돈의 탑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 네, 그러면 오늘 녹화 여기서 종료할게요.